전남보송리 재난빈도 증가에 따라서 오는 19일까지 수방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번 일제점검은 풍수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12개 읍면에서 보유 중인 양수기의 관리대장 및 가동실태점검을 비롯한 연료 공급망 확인과 흡수망 파손 여부 확인을 실시합니다. 보성군에 따르면 점검 결과 고장난 양수기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서 수리할 계획이고 집중호우와 가뭄 발생 예상 지역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피해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